쌀가루로 비워봐. 미용실 밖에서는 풀지 못한 숙제가 기다리고 있죠. 한민 씨가 방송 펑크를 낸 이유, 즉 멤버들을 정리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추측에 대해 둘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현승 누나가 이 집 데뷔 테이프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안 주냐고 내가. 누나가 나한테 우리한테 누나 받았어 했더니 못 받았다고. 형이랑 현중이만 받은 것 같고 우리한테는 안 줬다. 그건 무슨 뜻이냐. 예. 그래서 그거는 세 명을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대전 엑스포 오프닝 무대였을 거예요 아마. 그냥 안 해야 되겠다 이러고. 마음이. 예. 예, 이제 다 떠나버린 거죠. 우리가 다섯 명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형은 사장님과 하나가 돼 있었고, 저희가 볼 때는. 나는 정말 내 입으로 얘기하기 쑥스럽죠.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형의 순진함이 저희한테는 상처였던 거죠. 저는 사실 댐이 해체된 이유는 중요치가 않아요. 그거는 어렸을 적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내 인생의 최고 바닥에 있을 때 형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줬을 때 나한테 다가온 형은 잼에 있었던 형은 잊혀져 버린 거고요. 완벽하게 그 사람은 잊혀진 그 조진수란 사람은 잊혀지고 조민건이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버리고 있을 때 날 끊어 안 놓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요. 근데 형이 나한테 되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랬는데 형이. 40살 넘은 남자가 형을 원망하며 웁니다. 진수 씨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잼 해체 과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10년 전 가장 힘든 시기에 현민 씨는 진수 씨에게 위로를 받았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 믿음이 깨져 결국 돌아섰습니다. 쟤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 그런 형이 왜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였지. 그 고마움으로써 옛날에 그 미움이 다 사라졌는데 그 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이 형이 그게 연기였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민 씨가 한 연예 기획사를 찾았습니다. 네. 90년대 활동하던 그룹 잉크의 멤버였던 김다령 씨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현민 씨는 인간관계가 두루 원만하다는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형님 아니면 이거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생생되는 거예요? 극비야 극비. 무조건 폭표가 많이 팔려야 될까? 아무튼 자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현민 씨도 연예 기획사를 했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근데 가수 할 때보다 더 재밌는 작업이 기획이랑 가수를 만드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 어린 날에 철부지 때 더 그렇게 여러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이 되게 어려워지고 하는 일이 되게 안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부산까지 가게 됐는데 부산에서 이제 식당을 하게 되면서 식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산이 고향인 진수 씨. 미혼으로 누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운동회 때네 보니까. 응, 운동회 때. 요 때문에 너무 조그만 귀엽다. 진수 씨는 늦둥이 막내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은 바빴기 때문에 진수 씨는 종종 혼자였습니다. 외롭던 진수 씨는 음악이 좋았습니다. 가수 활동에 전념하느라 다니던 대학도 중퇴할 정도로 열정은 뜨거웠습니다. 미련을 버리지를 못해요. 음악에 대한 미련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마라 마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잼 해체 후에 진수 씨는 잼 멤버였던 김현중 씨와 앨범을 냈고 솔로 데뷔도 했지만 인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헤어 디자이너의 길을 택했던 진수 씨. 하지만 음악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재즈 무대에 서며 갈증을 풀었습니다. 진수 씨가 함께 공연을 했던 재즈 밴드입니다. 새 앨범을 내면서 진수 씨에게 자문을 청해왔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심오하다니까. 뭔가 좀 이건 안 좋아. 이것이 나 지금. 립싱크 위주의 댄스 그룹을 이끌었지만 그의 가창력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색소폰 전환이 저희 때 나오셨거든요. 그때 당시 때는 댄스라는 개념이 많았지만은 노래 들어보면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창력이 있다는 거. 가창력이 있다는 거는 누가 들어도 그걸 알아요. 처음에 그대로 줘 무대가 그리웠던 그는 3년 전 현민 씨와 다시 의기투합했습니다. 90년대 가수들을 모아 공연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 일로 결국 두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게 손짓하면 언제나 협찬하고 제작할 사람들을 내가 그러면 섭외를 할 테니 너는 애들을 뭐라 할까 그거는 자기가 한다 해서 이제 나눠서 했는데 그럼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대면을 해야 되는데 현민이하고 현중이하고 그 다음에 투투의 그 키큰에 있어요 이게 지훈씨 지훈이 형 생각난다고요 제가 다 모으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준엽 준엽이 형한테 전화해서 형 출연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뭐 너가 한번 할게 예. 그리고 흔쾌히 이제 다, 멤버들이 다 정해져 버린 거예요. 딱 모았는데 진수 형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진짜 보기 싫은 모습인데 또 보네. 치가 떨리네. 그만 봐야지. 내가 더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질 바에 안 보는 게 낫다. 현민 씨가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현민 씨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할머니인 진수 씨도 남의 자식 같지 않아 밥을 챙겨 먹이곤 했습니다. 저한테 아주 친했어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간에 옛날처럼 그래 잘 친했으면 좋겠어, 풀고. 첫 결혼에 실패하고 현민 씨는 혼자 아들 제이를 키웠습니다. 현민 씨가 재혼한 뒤에는 할머니가 증손자를 돌봅니다. 그렇지. 전하게. 되게 힘든 일, 고난 일, 좋은 일, 슬픈 일 모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분이니까 이제 아빠한테 뭐 배울 것도 많고 이제 뭐 그렇죠.